소리산 특징 마지막은 양성은 양성 모음, 음성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천천히 밖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양성 계열이고요. 반대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무슨 계열이다? 음성 계열이에요. 자, 천천히 모음 조화가 뭐야? 라고 물으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는 게 바로 무슨 조화야? 모음 조화야. 이게 1단계 됐죠? 자, 그럼 이게 그 다음 단계야. 그럼 모음 조화가 어디에서 잘 일어나냐면 첫 번째가 어간하고 어미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먹다라고 할 때 여기가 어간, 여기가 어미, 그죠? 자, 그 다음에 잡다도 마찬가지. 여기가 어간, 여기가 어미예요. 맞죠? 자, 천천히 갈게요. 명령을 할 때 명령형 어미가 있는데 명령형 어미가 어라도 있고 아라도 있거든요. 그 어라, 아라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무슨 조화 때문인 거야? 모음 조화 때문인 거예요. 자, 봐봐. 얘가 지금 여러분 먹다니까 여기가 지금 음성 계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아라야, 먹어라야. 그렇지, 먹어라가 되는 거야. 근데 잡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양성이니까 잡어라야, 잡아라야. 그렇죠. 그게 어간 어미 결합이 모음 조화가 뭐한다? 지켜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 있죠? 여기는 막다니까 아라가 된 거고. 그쵸? 여기는 먹다니까 뭐가 온 거야? 어라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어미가 항상 형태가 몇 개야? 두 개인 형태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양성 계열의 어미도 있고 음성 계열의 어미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조화 때문이다? 모음 조화 때문에 어미가 몇 개다?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두 번째로는 문학에서 배워요. 소리 흉내낸 거를 의성어라고 하고요. 모양을 흉내낸 걸 뭐라고 한다? 의태어라고 해요. 이 의성어 의태어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합쳐서 이따가 나올 거야. 음성 상징어라고 하거든요. 그 음성 상징어에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퐁당 퐁당 보시면 퐁당 퐁당 양성 계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 퉁덩 퉁덩 어때요? 음성이죠.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에서 모음 조화가 잘 뭐한다? 지켜지게 돼요. 자,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거죠? 깡충깡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음 조화가 뭐한 거야?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가 그럼 100%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음 조화가 깨지기도 하고 모음 조화가 뭐한다? 지켜지기도 해요. 그래서 깡충깡충은 깡충깡충이니까 모음 조화가 뭐한 상태가 되는 거야? 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간단해요. 모음 조화가 뭔지 알면 되겠죠. 모음 조화가 뭐야?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는 게 모음 조화야.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 어간과 어미의 결합, 그리고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 의태어에서 많이 나타나. 그런데 모음 조화가 뭐하는 경우도 있어? 깨지는 경우도 있어. 그 예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모음 조화가 깨진 걸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지. 보면 되잖아. 그치? 보고 모음 조화가 깨졌구나, 모음 조화가 지켜졌구나 판단만 하면 되지. 그걸로 다 어떻게 외워요? 아셨죠? 그 모음 조화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럼 밑에 제가 승승 포인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 적어는 놨어. 아셨죠? 참고하셔야 왜 깨졌는지만. 되셨지? 그게 모음 조화였어요. 자, 그러면 소리상 특징 마무리가 됐어요.